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주각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 드디어 50강 콕 찍었습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기쁜데요. 자, 오늘 제 50강 달의 관측 첫 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오늘 그리고 내일 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니까 여러분에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만 좀 잘 보내시면요. 네, 천체 관측에서 어려운 파트는 여러분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달의 관측할 때는요. 선생님이 모양,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위상이라고 하죠. 위상에 관한 거 선생님 달 공부할 때 다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한꺼번에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내행성과 외행성의 각 위치에 따른 관측을 공부했었는데요. 똑같은 방식을 적용시켜서 달의 위치에 따른 관측 현상 짓는 시간, 마무리 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총 2시간에 걸쳐서 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달의 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각 위치에 따른 관측 살펴보고요. 달의 공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행성과 외행성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한 번씩 언급했었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는 더 쉬운 말로 모양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더 쉬운 말로 크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위상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크기 변화는 시직경 변화라고 하는 게 옳은 설명이에요. 왜냐? 우리가 모양이 변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상현, 보름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크기가 변한다고 할 때는 뭐 선생님 조금 과장을 해서 똑같은 걸 그려볼게요. 상현이 이런 사이즈가 되기도 하고 이런 사이즈가 있고 이런 사이즈가 있을 때 크기 변화라고 해요.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꿀 때 크기가 커졌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는 행성이든 달이 이렇게 모양이 반쪽이었다가 전체 부풀어 오르지는 않아요. 크기 역시 이렇게 작았다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겉보기 현상이죠. 그래서 위치 관계에 따른 모양이라고 해서 위상이라는 표현이 옳은 거고요. 시직 경우 눈으로 본 천체의 겉보기 지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고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건데 아시죠? 원근법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겠죠. 어디로부터? 지구로부터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직경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크기가 커졌다, 모양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좀 거부하는 게 없으니까. 하지만 시직경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위상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시직경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크기가 커졌을 때 이런 경우가 크기가 커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겉보기 지름이 커진 경우를 얘기를 한다는 거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달의 이제 공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결론을 하나 내려놓을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달 전에 태양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태양계 가족들은요. 태양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요. 태양계 행성들도 모두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 주변을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달 공전을 공부하고 다음에 달 자전을 공부할 텐데 달의 자전도 공전도 모두 반시계 방향입니다. 물론 달은 무엇이다? 달은 행성 주변을 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위성이기 때문에 태양 주변이 아니고 지구, 즉 행성 주변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방향? 반시계로 모두 동의를 해요. 그걸 기억해 두시면 한꺼번에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울 거고요. 아시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시계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다? 서쪽에서 동쪽이다 이런 표현을 관형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 선생님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네요.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위상 변화부터 보죠. 자, 쉬운 말로 모양 변화. 이 용어들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제. 자, 눈썹을 닮은 초승달. 그 다음에 상현. 상현을 보시게면요. 상현과 하현은 소위 말해서 반달입니다. 근데 우리 천문에서는 반달 이런 표현 쓰지 않거든요. 오른쪽이 조금 매끈하죠? 상현. 왼쪽이 조금 매끈합니다. 하현입니다. 상현은 이렇게 상, 그래서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오른쪽이 매끈하다. 이걸 하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하현이 조금 덜 헷갈릴게요. 상현만 생각하세요. 상현만.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좀 눈여겨보실 내용은요. 이제 선생님은 학교 개포구에서도 늘 얘기를 하는데 달의 위상 변화, 모양 변화가
상보화, 상고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즉 상현, 보름, 하현입니다. 달이 차오른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보름에서 하현, 금음으로 갈 땐 달이 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상현 다음 보름이고 보름 다음에 하현입니다. 그래서 상보화, 상보화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집을 가다가 하늘 딱 봤는데 하늘의 달이 오른쪽이 매끈해. 오른쪽이 매끈하다는 건 이렇게 매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매끈하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끈하면 이 달은 초승이든 상영이든 곧 보름이 될 달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처럼 왼쪽이 매끈하면요. 이 달은 보름달이 져서 이제 하연, 금음으로 지고 있는 달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보화, 상보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 정도는 이제 상식선으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행성이 관측이 될 때도 특히 내행성은 모양, 어떤 모양으로 관측되냐 할 때 초승이요, 상현이요, 보름이요, 하현이요, 금음이요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죠. 즉 달의 모양을 어떤 천체가 관측되는 모양 기준으로 삼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떻게 해서 달이 이렇게 위상 변화, 모양 변화 나타나는지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선생님 판소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예요. 달은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공전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지구 주변을 달은 공전을 하고 있고 그 방향성이 반시계인 걸 좀 기억하세요. 태양이 이제 이쪽 편에 선생님 들게요. 훨씬 더 크고 훨씬 멀리 있지만 이 정도로 태양이 있는 방향성이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달의 대표적인 위치를 선생님이 네 곳을 잡아드릴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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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네 곳입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쪽에서는 달이 이런 모양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보름달이죠. 여기서는요 오른쪽이 매끈한 네 상현으로 관측돼요. 여기서는요 이렇게 왼쪽이 매끈한 하현으로 관측이 됩니다. 자 이제 왜 이런 모양으로 관측되는지 여기서 달 공부할 때 한꺼번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아시는 것처럼 태양계의 가족들은요 태양 빼고는 모두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밝게 보이는 이유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태양빛을 받는 부분과 우리, 즉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 즉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밝아 보이는 면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위상,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태양이 굉장히 멀리 있어. 빛이 이렇게 수평으로 쫙 들어옵니다. 그럼 항상 선생님 지금 체크하는 거 태양을 향하는 절반만 밝게 빛나요. 태양을 향하는 절반만 밝게 보이는 쪽입니다. 지금 햇빛을 받는 부분, 선생님이 칠을 한 쪽이 햇빛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고려하시냐면 시선 방향. 지금 관측자가 서 있을 때 달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 방향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럼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에서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를 바라볼 때는 달의 어두운 면, 즉 밝은 면을 전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쪽은 관측이 안 됩니다. 즉 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달이 싹 사라진 것 같다 그래서 사계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관측자 이쪽을 보게 되면 동그란 전면이 다 보이는 거죠. 밝게 빛나는 전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먹을 꽉 쥐었을 때 주먹 전체가 동그랗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요. 네. 관측자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전체의 요 절반밖에 보이지 않겠죠. 이쪽 방향도요.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면 요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오른쪽이 매끈하게, 이쪽은 왼쪽이 매끈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생각보다 잘 따라와. 문제는 여기서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릴게요.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달이 오게 되면 좀 과장해서 크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여기는요. 초승 모양으로 관측이 되고요. 여기는 금음달 모양으로 관측되는데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햇빛을 보는 쪽 절반, 태양을 향하는 쪽 절반만 빛을 받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선 방향이 비스듬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이는 면적 요거밖에 되지 않는 거지. 피자 한 조각도 채 되지 않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라보게 되면은 관측되는 것은 빛나는 것과 시선 방향이 겹치는 건 여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네, 초승, 이만큼 금음으로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상 변화 기억하면 됩니다. 항상 두 가지 방향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태양을 받는 쪽과 신선 방향인데 선생님이 그림들을 조금 과장해서 크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면적을 보여주려고 훨씬 더 조그맣게 보여줘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 일부러 과장되게 크게 그려서 면적이 크게 보이는 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상 변화는 정리를 했고요. 그랬을 때 이런 위치 관계에 따른 관측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짠! 이 내용입니다. 자, 이미 선생님이 위치 관계에 따라서 위상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초승, 상연,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하연, 그 다음에 금음. 여기 위치가 사기고요. 보름으로 볼 때 우리가 망의 위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각 위치에서 사실 선생님이 이 부분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즉 보름에서 상연에서 보름으로 가거나 보름에서 하연으로 가는 건 선생님 뺄게요. 대표적인 위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역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각 위치에서 언제 어떻게 관측되느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선생님이 여러분이 너무 혼란스러울까봐 남동쪽, 남서쪽 다 빼버립니다. 요런 위상도 다 빼버려요. 여러분이 조금 동남서, 새벽, 자정, 초저녁 요 위치관계, 관측 시간과 방에 좀 익숙해지면 이제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 즉 남동쪽이라고 표현도 할 수가 있고 뭐 새벽에서 언제다, 뭐 종호 사이다 뭐 이런 표현들도 다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세요. 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햇빛을 보는 것을 선생님 그냥 태양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 보면 정오 18시, 자정 6시라고 돼 있죠. 맨 첫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관측자도 고정이 되어 있고 태양의 위치도 고정이 되어 있지만 지구는 뭐 하기 때문에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죠. 네,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뭐가 변한다고 했죠? 시각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자,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관측자가 서서 보는 하늘은 항상 무슨 하늘? 남쪽 하늘이죠. 남쪽이면 왼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쪽이 되고 항상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렇죠? 태양이 남쪽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시각이 정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관측자도 가만히 있고 햇빛도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지구가 뭐 하게 되지? 반시계로 자전을 한단 말이야. 그럼 관측자가 이제 이렇게 오겠죠. 관측자가 보는 하늘은 항상 남쪽 하늘이고요. 똑같이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90도를 이동하니까 자전을 하니까 서쪽에 햇빛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지? 초저녁이라고 얘기하고요. 태양이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관측자도 가만히 있고 햇빛도 가만히 있는데 태양도 가만히 있는데 또 반시계로 도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지? 관측자가 보는 하늘은 남쪽 하늘이고요. 방향도 똑같죠. 왼쪽은 계속 동쪽이고요. 오른쪽은 서쪽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태양이 이번에는 바라보는 게 남쪽이면 그 반대쪽 하늘은 뭐라고 했지? 북쪽. 이번에는 북쪽 지평선 아래 있네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자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또 어떻게 된다? 90도가 또 지나니까 이번에는 다 지워드릴게요. 똑같이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봤을 때 동쪽이고 왼쪽이 오른쪽이 서쪽. 아이고 선생님 남쪽을 바라보니까 관측자가 이렇게 돼야 되죠. 이쪽을 바라보면 북쪽이니까 관측자가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번에는 왼쪽 동쪽이 여기고 그 다음에 서쪽이 여기니까 아 관측자가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태양이 동쪽에서 뜰 때를 선생님이 새벽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시각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정오, 초저녁, 자정, 그 다음에 새벽 6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시간은 항상 선생님이 웬만하면 몇 시간 간격으로 6시간 간격으로 기억하세요. 06시, 12시, 18시, 24시로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이 접근하기가 편해. 왜? 항상 우리는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얘기를 할 텐데 동쪽에서 남쪽 가는 것도 남쪽에서 서쪽 가는 것도 6시간 만에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각각 뭐라고 한다? 새벽, 정오, 초저녁, 자정이라고 해요. 물론 전날 자정도 있고요.
다음날 새벽 6시도 계속 시간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항상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은 무슨 하늘? 남쪽 하늘이라고 할 때 왼쪽이 동쪽이고 항상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때 뭐라고 했지? 네. 항상 더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는 것이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져요. 왜? 이들이 동남서 운동을 하는 건 똑같이 지구 자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똑같은 속도, 즉 1시간에 15도만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됐나요? 이런 기본을 기억하시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 방금 선생님이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이 남쪽 하늘입니다 하면서 시간을 정해드린 것처럼 항상 지구는 자전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되는 모든 천체는 무슨 운동한다? 동에서 떠서 남중하고 어디로 진다고요? 서쪽으로 진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방금 했잖아요. 태양입니다. 태양이 동쪽에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뜬다고 얘기하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새벽이라고 합니다. 06시. 태양이 정남쪽 하늘, 남중했을 때를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가 정오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하고요.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해질 때를 뭐라고 하죠? 초저녁이라고 해요. 이미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동쪽에서 남쪽으로 가고 남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90도. 90도를 시각으로 바꾸면 6시간. 항상 6시간 간격이기 때문에 한쪽에, 즉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하나의 시간대만 알면 나머지 시간대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럼 뭐라고요? 우리가 나머지 위치들도 언제 떠서 언제 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시작해 볼게요. 어디부터 해보냐면 선생님이 하현 그리고 상현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어디를 하냐면 여기 위치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 위치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햇빛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사계 위치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방금 정리한 대로 관측자 하늘을 보도록 하죠. 자, 관측자가 서서 이 천체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위치를 바라봤을 때 바라본 하늘은 항상 남쪽이기 때문에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아니, 바라보는 쪽 하늘에 뭐도 있어? 남쪽 하늘에 태양도 떠있네? 정오라고요. 그런데 지구 자전 속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6시간 전에 둘 다, 즉 사계 위치도 태양도 똑같이 동쪽에서 떴을 것이고 앞으로 6시간이 지나도 사계 위치도 태양도 서쪽으로 지겠죠. 즉, 선생님이 항상 관측되는 기본은 내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는 지평선 위에 있어야 되고 태양은 지평선 아래에 있어야지만 관측이 되는데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지금 사계 위치는 늘 사계 지평선 위에 떠 있을 때 태양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관측이 아예 안 돼.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치는 동남서를 언급할 필요 없겠죠. 떠서 질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관측은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어디부터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하연 그리고 상현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동일합니다. 자, 관측자가요, 하연을 바라본다고 할게요. 항상 바라보는 걸 뭘로 보면 된다? 남쪽 하늘로 보세요. 그럼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 이렇게 동서남북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볼게요. 우리가 하현달을 남쪽 하늘에서 볼 때 시각은요, 태양이 동쪽에 있을 때입니다. 네, 동쪽에서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각이 언제죠? 새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지. 하현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관측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다? 새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현을 볼게요. 상현을 바라봐요. 바라본 하늘은 남쪽이고요.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이 서쪽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태양이 어느 쪽 지평선에 있죠?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있죠. 그럼 상현을 남쪽 하늘에서 바라볼 때는 시각이 언제다? 태양이 서쪽 지평선에 있을 때 우리가 해질 때 초저녁이라고 하죠. 바로 초저녁입니다.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시각을 알면요. 동쪽, 서쪽은 어렵지 않아. 항상 동남서 운동 우리가 하는 걸 알고 있고 1시간에 15도이며 각각 90도이기 때문에 6시간에 걸쳐서 이동하는 걸 알아요. 그럼
하연이 동쪽에서 뜨는 건 6시간 전이겠죠. 새벽에서부터 6시간 전이면요. 전날 자정이 됩니다. 전날 자정에 동쪽에서 떠서 새벽에 남중하고 정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정오에 서쪽으로 지는 거죠. 이렇게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현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 남쪽 하늘이래요. 여기 남쪽 하늘이 있대요. 그럼 6시간 전이면요. 네, 정오에 동쪽에서 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자정이 어떻게 될까요? 서쪽으로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죠? 정오 시간대는 태양 외에는 어떤 것도 관측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정오 때, 다시 말해 하연이 서쪽에서 관측되기는 힘들다고요. 상현 역시 정오를 지워버리면 상현을 동쪽에서 볼 수는 없는 거죠. 동쪽에서 뜨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연은 자정에는 동쪽 하늘, 새벽에는 남쪽 하늘에서 관측된다고 표현하고요. 상현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 자정에 서쪽 하늘에서 관측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이제 뭐만 하면 될까? 보름달 보죠. 이미 살짝 눈치를 챘을 텐데 하연, 상현 설명하는 거. 네, 외행성에서 구의 위치, 즉 서구 동구의 위치 설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럼 보름달은요? 네, 선생님이 외행성에서 충의 위치 설명하는 거랑 동일해요. 보세요. 앞서 시간대를 정리했었는데 망의 위치 보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요, 관측자가 바라본 시각이 태양이, 관측자가 바라보는 하늘은 항상 남쪽 하늘. 그럼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방위를 따질 때 북한, 남한, 동해 바다, 서해 바다 기억하시면요. 남쪽 반대는 항상 북쪽입니다. 동쪽의 정반대는 서쪽이 되는 거예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반대쪽에 있는 지금 태양은 북쪽 지평선 아래에 있는 거. 그래서 자정에 무엇을, 보름달을 남쪽 하늘에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동쪽, 서쪽까지 방위를 적어 드릴게요. 그럼 보름달을 남쪽에서 보는 건 언제였다? 자정이었다. 그럼 자정에 남쪽 하늘에 있어. 그럼 6시간 전, 6시간 후로 간다면 아, 초저녁에 동쪽에 떠서 다음날 새벽에 서쪽으로 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름달은 초저녁부터 자정을 지나서 다음날 새벽까지니까 거의 12시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관측시간이 가장 깁니다. 네, 외행성에서 선생님이 충 설명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거죠, 결국. 자, 이건 다 이제 정리 드릴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태양, 그 다음에 내행성계도, 지구계도, 그 다음에 외행성계도. 네, 물론 이때는 행성, 지구를 이쪽에다 이제 기준을 잡았어요. 이렇게 따졌을 때 선생님 항상 뭐라고 했죠? 태양과 지구를 일라인으로 두게 되면 항상 이쪽 편은, 네, 관측을 그리세요. 남쪽을 바라보니까 왼쪽이 동쪽, 오른쪽이 서쪽이라고 한다면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느 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선생님 지금 체크하는 거. 서쪽에 있는 이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소위 말해 서방이각. 내행성은 대표적인 위치가 서방 최대이각이고요. 외행성 같은 경우에는 서구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체크하는 이쪽 방향. 그 다음에 이쪽 방향. 뭐죠?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위치했어요. 뭐라고 하죠? 모두 동방이각이라고 하고요. 내행성 같은 경우는 동방 최대이각이고요. 외행성 같은 경우는 동구가 대표적인 위치가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된다고?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항상 태양보다 서두른다고 했죠.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태양보다 항상 먼저 뜨기 때문에 새벽에 관측이 가능하다고요. 마찬가지 동방이각의 위치는 항상 태양보다 동쪽에 있잖아요. 태양보다 늦게 움직여요. 태양보다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지는 겁니다. 그럼 태양 지고 나서는 반드시 보이겠지. 다시 말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뭐라고요? 초저녁에 관측이 된다고 했어요. 똑같은 그림이에요. 여기 볼게요. 자, 선생님이 태양을 여기다 그려드리면 이제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한 것뿐이야. 이렇게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구잖아. 이게 달이고. 됐죠? 그러면
절반을 뚝 잘라서 보면, 다시 말해서 관측대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이쪽 절반은 어딘가 서쪽 방향이 되고 여기는 동쪽이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각 방향으로 따진다면요,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는 쪽이 모두 태양보다 어느 쪽? 상대적으로 동쪽입니다. 네, 동방이각에 위치하고요. 이쪽은요, 전부 태양보다 상대적으로 서쪽에 위치하죠. 그래서 서방이각이에요. 즉, 어디 위치하든 상현이든 초승이든 언제 태양보다 늦게이기 때문에 태양 지고 난 후 초저녁에 관측하고요. 지금 하현이든 금음이든 태양보다 일찍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 뜨기 직전, 즉 새벽에 모두 관측이 가능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해결할 수 있어. 요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요, 여러분이 어느 위치? 초승달 그리고 금음달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행성에서 서방체의 대각, 동방체의 대각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쳐다봤을 때? 태양을 쳐다봤을 때 이 각도가 채 90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뭐 조금 굳이 이렇게 그어드리면 90도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초승, 금음달부터 할게요. 금음달 같은 경우에는 태양 뜨기 직전에, 즉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하지만 남쪽이랑 서쪽으로 이동을 할 때는 이미 태양이 지평선 위로 떠 있는 거야. 관측이 되지 않고요. 초승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승달도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태양이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한 태양보다 더 어느 쪽에 있기 때문에, 동쪽 하늘에 있기 때문에 태양이 다 지고 잠깐 보여요. 하지만 동쪽에서 뜰 때와 남중, 했을 때는 태양과 같이 지평선 위에 떠 있기 때문에 관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초저녁에 서쪽 하늘에서만 잠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밤이 깊었다, 자정이 시작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림 표현을 할 때 초승달이 떴다, 이게 틀린 거야. 대박 오류인 거죠. 문학작품 이런 거 살펴보거나 그림 같은 거 보시면 다 오류가 되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초승과 금음이 초저녁 서쪽 하늘, 그 다음에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건 내행성에서 서방체의 대각, 동방체의 대각 설명이랑 동일합니다. 태양보다 더 서쪽에 있기 때문에 태양 뜨기 전에 잠깐 보여요.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남쪽, 서쪽 보이지 않습니다. 태양보다 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태양 이미 어떻게 돼 있는 거야? 동에서 떴겠죠? 그래서 동쪽, 남쪽 보이지 않고 태양이 먼저 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초저녁 서쪽 하늘에 잠깐 보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위치들을 기억을 해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것들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그 어떤 천체를 어느 하늘 어디서 보는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항상 생각하겠죠. 태양보다 더 동쪽에 있느냐, 더 서쪽에 있느냐, 남쪽 하늘을 봤을 때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얼마이냐. 선생님 언급했죠. 이각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언급한, 네, 여러분 상현은요, 그렇죠.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90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궤의 위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180도입니다. 충의 위치라고 얘기한 그 위치죠. 그래서 이각을 기억하세요. 관측 시각과 관측 시간에 관한 정보를 준다. 모두 동일해요. 내행성, 외행성, 달, 어떤 천체든 동일합니다. 이 차후에 해성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똑같이 선생님 설명을 드립니다. 즉, 시각, 서방이각, 태양보다 더 서쪽에 있을 때, 동방이가 태양보다 더 동쪽에 있을 때, 새벽에 무조건 관측, 초저녁에 무조건 관측이고요. 관측 시간은요, 보세요. 반대쪽에 있으면 이각이 180도죠. 이각이 180도면요, 각도를 시간으로 바꾸고 싶은 얼마를 15로 어떻게 된다?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된다? 12시간 나옵니다. 아시겠죠? 12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 우리 내행성 할 때 48도 금성 같은 경우에는 사이각이 최대각이 똑같이 15. 선생님이 1시간에 15, 1시간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얼마? 약 3시간 관측이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선생님이 따져보게 된다면 시각과 시간에 관한 정보를 준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각을 기억하시면 전체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관측 시각과 방향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어. 내행성, 그 다음에 외행성, 그 다음에 태양 잠깐 쉬고요. 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 지평선상에서 내행성, 외행성, 달이 동시에 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여러분 문제 푸는데 힌트가요, 달입니다. 다음으로 활용되는 게 내행성이고요. 그 다음에 외행성이랍니다. 어떻게 준다? 달의 위상, 모양을 딱 줘요. 그럼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어떤 하늘이겠구나. 즉, 서쪽 하늘이겠구나, 동쪽 하늘이겠구나. 혹은 시각, 새벽 시각이겠구나, 혹은 언제겠구나, 뭐 초저녁이겠구나, 자정이겠구나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선생님 원리를 당연히 이해해야 되지만 추가적으로 달의 어디에 따른, 위치에 따른, 위상에 따른 관측 시각과 방향은 좀 줄줄줄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이 좀 되는 편입니다. 아마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풀면서 다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달의 관측에 대해서는 정리를 끝냈는데요. 보죠. 뭐라고 했지? 쓱 넘어갔죠. 선생님이 달은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아요. 위성이기 때문에 태양이 아니고 지구 주변입니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뭐 한다고 했죠? 공전을 한다고 했죠. 이 반시계 방향 공전, 공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공전한다, 뭐 한 바퀴 돈다, 이런 건 기준점을 기준, 어떤 기준점이 있고 한 바퀴, 즉 360도를 돌았을 때 한 바퀴 돌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달도 기본적으로 누구 주변을? 지구 주변을 공전합니다.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해요. 무슨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즉 서에서 동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는데 우리가 공전을 하면 무엇을 알 수 있죠? 공전 속도에 따른 공전 주기가 나오죠. 즉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이냐, 이게 되는데 이 공전 주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치는 태양, 지구, 달, 달이 태양 반대쪽에 있네요. 보름달로 보이는 위치, 망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어떻게 표현할까? 천구상의 어떤 위치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서 또 똑같은 위치로 오면 우리가 360도 돌았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 1번 위치에서 지금 여기 달입니다. 2번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세요. 1번에서 2번. 가만히 보니까 또 어때요? 달이 천구상에서 지금 위치를 보니까 똑같은 위치로 온 거 보이죠? 아하! 여기가 스타트점이 맞구나. 스타트점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네. 1번부터 2번까지. 즉, 천구상에서 일정한 위치에서 다시 똑같은 위치로 왔다. 혹은 천구상의 별을 기준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전 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성월이라고 합니다. 항성, 별을 기준으로 지구 주변을 한 바퀴 돌았다는 거죠. 자, 항성월은 27.3일인데요. 눈여겨볼 게 있어요. 뭐냐면 스타트점에서는 분명히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즉 달은 태양과 반대쪽에 망의 위치였어. 아니 그런데 2번 위치는 분명 한 바퀴 돌았다고 했는데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있지 않아. 달이 조금 더 가야지, 즉 3번 위치까지는 와야지 태양, 지구, 달, 처음과 동일하게 망의 위치에 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죠. 1번에서 2번이 아니라 1번에서 3번, 즉 망에서 망까지 걸린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망월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내용은, 이 공전 주기는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한 거죠. 즉 사계에서 사까지, 망에서 망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라고 해서 상망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상망월은 29.5일이에요. 항성월과 상망월은 같지 않습니다. 상망월은 같지 않습니다. 얼마의 차이가 나죠? 27.3일, 29.5일. 네, 2.2일 차이가 나요. 왜 이럴까요? 그거예요.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동안 지구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누구 주변을? 태양 주변을 쭉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성월 상망월이라는 달의 공전 주기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즉 기준을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서 공전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말을 좀 달리하면요, 만약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지 않는다면 항성월과 상망월은 어떻게 될까? 없겠죠. 즉 같아지겠죠. 동일한 날짜를 갖게 될 겁니다. 됐나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구도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의 공전 주기의 쓰임은 뭔가? 우리가 천문 파트에서 일반적으로 달의 공전 주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27.3일 항성월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음력 한 달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음력 한 달은 약 30일입니다. 그냥 3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0이냐 31일이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랬을 때 음력 한 달, 상망월 29.5일이었죠. 5일, 약 음력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는 천문 파트를 공부하기 때문에 항성월을 더 많이 언급할 겁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달의 공전 주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달은 공전하는데 지구 주변을 반시계로 공전 주기는 두 개로 나눠진다. 왜? 지구 공전 때문에 서술형 평가로도 많이 물어봐요. 왜? 라는 말. 그럼 지구 자전인지 지구 공전인지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그림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해서 나타나는 현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짠!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동쪽, 서쪽. 뭘까? 지금 바라본 게. 네, 여기 남쪽 하늘이에요, 여러분. 항상 바라보는 하늘이 남쪽이라고 했죠. 남쪽을 바라볼 때 왼쪽은 동쪽, 오른쪽은 서쪽입니다. 늘 똑같아요. 선생님 똑같이 접근 계속 했어요. 이런 거야. 수학 문제를 풀듯이 좀 기계적으로 익숙해지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펜을 들고 남쪽을 먼저 그리겠죠. 처음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는 조금 더 응용됐을 때 그림의 변형도 좀 가능합니다. 네, 수학 문제 푸는 거랑 공간 개념 접근하는 거랑 똑같이 접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동, 남서 이런 거 생략하자. 어중간한 시간 뭐 새벽 3시부터 5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새벽 그럼 06시 기억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1번 질문. 지금 그림이 뭐냐면요. 매일 똑같은 하늘을 똑같은 시각에 관측을 한 겁니다. 같은 하늘 이제 같은 시각에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일, 4일, 6일, 8일, 10일, 12일, 14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이 어느 쪽으로 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며 플러스 무엇이 변하고 있다? 네, 모양. 위상이 엄밀하게는 맞지만 모양 변화가 나타난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 그랬을 때 똑같은 시간에 관측한 이 시간대는요? 내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기억해야 돼요. 왜? 이거 보고 바로 알아야 되거든. 봐요. 지금 초승달이 서쪽 하늘에서 관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상현이죠. 상현이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되고요. 이거 뭐죠? 거의 보름달이죠. 보름달이 동쪽 하늘에서 관측됩니다. 이런 모양들이 이런 방향에서 관측되는 시간은 초승 제일 쉽잖아. 초저녁입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그림을 그려도 알 수가 있지만 이거 어느 세월에 그려?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응용을 물어보는데. 됐나요? 그럼 이제 질문. 초저녁마다 관측한 달의 모양 변화구나. 그럼 왜 매일같이 관측했을 때 점점 동쪽으로 갈까요? 그렇죠. 달은 뭐하기 때문이다?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죠. 반시계가 어딘데? 서해에서 동으로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동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질문할게요. 얼마의 각도로 매일 갈까? 선생님 뭐라고 했죠? 한 바퀴 도는데 360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전 주기가 얼마라고 했죠? 공전 주기는요. 항성월을 쓴다고 했죠. 천문 파트에서는 27.3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요거 약 13도 나옵니다. 우리가 1시간에 15도라고 하죠. 즉 60분에 15도이기 때문에 13도면 약 50분 정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얘기했네. 어떤 천체를 관측할 때 상대적으로 더 서쪽에 위치하면 더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졌다고 했죠. 여러분 매일같이 관측했더니 매일같이 더 상대적으로 동쪽에 있더래요. 더 항상 동쪽에 있대.
그럼 매일 동쪽으로 13도씩 이동한다는 걸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제일 정말 많이 나오는 문장입니다. 매일 뜨는 시각이, 매일 뜨는, 아이코, 뜨는 시각이 어떻게 50분씩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겁니다. 왜? 매일 관측했더니 매일 조금씩 동쪽으로 가 있대. 그럼 더 늦게 떴다는 거잖아. 그런데 얼마나? 13도, 13분과 얼마라고 했어? 50분. 그래서 매일 뜨는 시각이 50분씩 느려진다라고 관측자 입장에서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정말 많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달의 공전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위상, 위상에 따른 관측, 달의 공전, 주로 공전 주기에 대해서 얘기했죠? 공전 주기와 공전에 따라서 관측되는 현상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핵심 개념들 최종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겁니다. 달의 관측. 뭐, 선생님 이미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보름달, 그 다음에 하연, 그 다음에 상연, 그 다음에 금음, 그 다음에 초승입니다. 항상 동남서예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남중하고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관측이 안 되는 건 무엇 때문이다? 태양이 떠 있기 때문이지 서쪽으로 지지 않는다. 동쪽에서 뜨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요. 마찬가지 금음 초승 같은 경우에도요. 항상 태양과 같이 남쪽 서쪽 혹은 태양과 같이 동쪽 남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 시각, 요 방향, 요 시각, 요 방향에서만 관측된다라고 접근하셔야 돼요. 또 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구가 있고 지구 주변을 누가 달이 공전을 할 때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다. 자, 대표적인 위치입니다. 각각 아시죠? 삭, 관측이 되지 않고요. 보름이고요. 상연이고요. 하연입니다. 상보화, 상보하는 정리 썼죠. 또 질문할게요. 달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얼마 정도 걸린다 그랬지? 상망월, 29.5일이죠. 자, 정리합니다. 약 얼마라고 하죠, 우리가? 음력 한 달이라고 얘기해. 음력 30일. 그럼,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잖아. 모양 변화를 할 때. 그럼 볼게요. 절반 되는데 시간은 얼마 걸릴까? 15일이겠죠. 자, 다시 절반 걸리는 데는 7일 정도로 있죠. 7일에서 8일 정도겠죠, 여러분. 자, 한달 중에 15일이 됐어. 거기 다시 절반이야. 그럼 15일에서 7일, 8일 정도 더해지면 되겠죠. 그럼 하연이 되는 건 음력 약 22일에서 23일입니다. 자, 음력 날짜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삭은 음력 1일 정도 되겠죠. 음력 날짜를 다 외워서는 감당이 안 돼. 이런 것까지 다 외우면. 여러분이 상망월을 공부했으니까, 아, 약한 달이다. 30일이다. 그럼 전체 한 바퀴 도는데 30일이면 절반 15일, 절반 7, 8일. 여기는 보름이 져서, 보름달이 져서 하연이 되는 거니까 다시 7, 8일을 더해진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왜? 음력을 많이 물어봐. 특히 얼마? 음력 15일과 음력 1일은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언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일식과 월식을 언급할 거예요. 그때도 많이 언급이 되니까 이런 식의 개념 꼭 정리하시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상보하입니다. 상연 보름 하연이에요. 오른쪽 매끈, 왼쪽 매끈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는 상식선으로도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면은요. 두 번째, 달의 공전입니다. 달의 공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음 시간에 달의 자전에 대해서 언급할 텐데 자전할 때 공전을 다시 언급하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달의 공전은 항성월, 상망월이라는 무엇을 가진다? 두 개의 공전 주기를 가진다. 기억하셔야 되죠. 27.3일, 29.5일, 약 얼마? 30일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결과 차이는 얼마가 나온다? 2.2일의 차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지구가 무엇한다?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문파트에서 달의 공전 주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 항성월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달의 모양 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상망월을 좀 떠올리셔서 그 쓰임을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문장 자체가 완전 중요해. 자, 공전 즉 얼마씩 13도씩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는 건 관측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 13도가 약 얼마? 50분이 되고요. 점점점 동쪽으로 가더라. 뜨는 시각이 늦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도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모두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첫 번째 달 공부 마쳐보겠고요. 내신 기초문제 풀어봐야 되겠죠? 내신 기초문제는 286쪽에 되겠고요. 선생님 11번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너무 쉬워요. 이제 내신형이죠. 너무 쉽습니다. 자, 지금 가에서 말 다, 마에 달의 사진은 원령이 빠른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해요. 지금 원령이 뭔데요? 나이령자입니다. 이런 말도 많이 쓰는데요. 달의 나이에 따라서 표현해 보아라 이 뜻입니다. 어떻게?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음력한 달, 음력한 달. 뭐 이제는 상반월로 좀 생각하시고요. 30일 동안 달의 모양 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사, 상, 보, 화.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오른쪽이 매끈, 보름, 그 다음에 왼쪽이 매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그림 찾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뭐? 말을 제일 가운데 두세요. 음력 15일 정도 되겠죠. 그럼 상현이 어디 있죠? 다가 상현입니다. 달을 둘 수가 있겠죠. 상현 한 음력 7, 8일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뭘 줄까? 하현. 라를 두면 되겠죠. 라. 그러면 사이사이 놓는 거야. 가가 뭐죠? 초승달이고요. 나가 뭘까요? 금음입니다. 금음. 금음달. 달의 이름은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조금 더 부푼 게 뭘까? 상현이 되겠죠. 그러니 다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초승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금음달은 뭘까? 하현이 더 어떻게 되면? 더 조금만 보이면은 금음달이 되겠죠. 그럼 나 다음에 뭐가 될까? 제일 끝에 누가 돼야 된다? 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는 7, 8일이 더해지니까 음력 22에서 23일 정도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가, 그 다음에 다, 마, 그 다음에 라, 나. 이런 거. 이건 내신에서나 나와요,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 정도도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내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달의 모양에 따른 이름도 정확하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고 당연히 상보와 개념도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이런 것도 내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면 난이도가 하가 되겠죠. 그렇죠? 달이 오른쪽부터 부풀로 올라서 동그래지고 이제 달이 찾다가 달이 저물게 되면은 왼쪽부터 딱 동그래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매끈, 왼쪽 매끈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보화, 오른쪽 매끈, 왼쪽 매끈. 요것만 기억하시면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플러스 알파 더 하셔야 돼요. 어떻게? 언제? 어디서 관측이 되느냐? 제일 관측 시간이 긴 것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이각이 180도죠. 그러면 구의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90도. 태양과 이루는 각도가 90도. 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이각인데 이름이 충으로 그냥 표현하느냐, 서구, 동부로 표현하느냐, 상현, 하현, 망, 혹은 보름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선생님 느꼈죠? 내행성, 외행성 설명하는 게 결국 달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달 첫 번째 시간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시간은 제 51강. 달의 관측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전부터 시작할 겁니다. 공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달의 공전 꼭 기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